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년 12달 이 12달을 갔다가 복싱 경기 이거 12라운드짜리 그 경기에 비유할 것 같으면 이게 탐색전으로 가야 할 1라운드, 2라운드부터 이거는 뭐 타격전이 나오고 뭐 다운이 막 주고받는 그런 정신없는 시장, 정신없는 경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럴 때 시장은 뭐 일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또 중앙은행을 쳐다보게 되고 요즘 같으면 또 백악관의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또 트윗을 열심히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마켓리드에서 딴 데서는 듣기 힘든 얘기를 자주 해주신 분이 계시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2부 주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와 파월 알고 보니 절친? 탄핵 정국 벗어난 트럼프 안티 세력들 대대적 숙청이 나서고 있다는데요.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 경기 진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저희 마켓리드 그때 작년에 오셔갖고 하셨던 말씀이 네. 제가 맨날 왜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왜 이렇게 튀익튀익거리냐 왜 이렇게 네. 인사권자한테 개기냐 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짜고 친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때 설마 했습니다. 처음 박사님 그 말씀하셨을 때. 네. 근데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 세 번 내리고 뭐 낫 말인즉슨 낫 QE라 하면서 QE하고 다 하죠. 예. 이거 보니까 박사님이 청기누설 하셨어요. 아, 영업 비밀을 안 깔라 그랬는데 까져갖고 날 네. 뭐 홀려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1월 달 연준 회의록 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8번이 언급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뭐 2주 전에 미국 갔을 때 예. 연준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연준이. 연준이.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파월이 교주입니까? 교주죠. 교주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해주고 이번에 또 보니까 8번이나 이거 얘기한 걸 보니까 뭐 구체적인 플랜들을 지금 갖고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사실 이제 1월 달에 중동하고 이제 이란 그 문제로 글쎄요. 사실 그거는 고의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일단은 떨어뜨리려고 솔레마니 죽이고 예, 뭐 하고 뭐... 해서 딱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더 좋은 거예요.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 잘 장을 예. 시장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아,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속도에서 정점에서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한이 또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로 지금 생긴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뒤에서 뒷받침해 준 것은 연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 지나치게 나갈 부분들 잡아주고 특히 지금 연준이 드디어 이제 명성을 가졌는데 아까 신흥교 저 종교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독립성과 신뢰는 완전히 이 자기네들 그 이미지로 딱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던 간에 두 번 이제 이 뭐 세 번이던 금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고 특히 더 좋은 것은 미국 국채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런 연준의 독립성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이 뭐 소위 말하는 아 이건 믿을만해 이 정도의 지금 이미지를 굉장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건 짜고 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뭐 이 뭐 걷어들이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봐주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의문점이 그래요. 그러면 파월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영업비밀을 좀 갖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좀 들어주실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자, 지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를 평가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요? 파월이. 세 번의 소위 말하는 그 보험성 금리 인하를 네. 작년에 세 번 했는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때다 그랬으면 네. 자, 지금부터는 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지금 숫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올린다 하시면 지표를 끌어올린다고요? 뭐 지표든 뭐든 경기를 예, 경제에서 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V자의 반등에서 뭐 최정점에서 선거가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지금 같이 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제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QE를 뭐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데 QE 누구 걸 사줘요?
증권사 걸 다 사준단 말이에요 지금. 증권사로 돈이 들어가면 증권사는 뭐예요?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갈 데 없잖아요. 또 주식 사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지금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위 말한 경기를 조정하는 힘들을 갖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감히 짜고 치는 고수도 되고 코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의외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재난에 이 분류를 할 때 순간 증폭경 재난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데 네, 네.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파울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실 미국 증시부터 다 빠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빠진 이유가 있죠.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내놓고 네. 파월은 중립적인 뭐 비둘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 회의록이 나오고 이래서 지난주에 막았는데 지금 뭐 주말을 통해서 너무나 확진이 되니까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공학적으로 트럼프는 뭐 나쁘지 않네. 미국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고민할 거는 1분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1.4 또는 1.5가 나왔어요. 경제 성장률이 분기. 네. 그런데 2분기에는 2.7을 예상하라고 있거든요.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이요. 금년 1분기에 1.4. 금년 1분기 아직 뭐 다 안 됐지 않습니까? 다 안 됐는데 지금 이런저런 뭐 영향들 해서 1.4, 1.5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맥시멈 2.7까지 간다 그러면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네. 몸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거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아주 절정점이 이제 5강으로 나야 되는데 옆에서 광 하나 내준 거죠. 하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경기 전망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이러한 일시적 이벤트는 항상 V자 반등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대 후반에 그 낙폭을 기록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아니, 이렇게 들리는데요. 전혀 이 뭐 사실 다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이 전염병이 증시의 방향성을 바꿔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맥시멈 해봐야 누적으로 10% 안쪽에서 반등이 가니까 저 3% 내려갔다면 10%의 반등폭이라면 7% 올라갈 여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이제 앞으로 나올 트럼프의 감세의 구체적인 안, 그다음에 네. 재정 지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QE로 담아서 파월이 갖고 가느냐 이게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박사님 지금 2주 전에 다녀오셨다는 게 그겁니까? 저 신년 초창 기도에 네네, 다녀오신 겁니까?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났죠. 금융가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진짜 신흥 종교 교주입니다. 아니 저는 그때 유튜브에서 그 초창 기도에서 했던 걸로 네. 보이는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네네. 웰컴 어드레스라 그러나?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목사님급이던데 얘기하는 게. 네. 아니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뭐 낸시 펠로시 뭐 앉아있는데 안 갔죠. 두 번이나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 그것도 노회한 정치인들의 그 짜고 치는 상황입니까? 거기는요. 두 분은 네. 서로 뭐 사실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앙숙이 됐어요. 아 그건 짜고 친다기보다도 짜고 치면 가는 방향이 있고 이제 계속 어차피 낸시 펠로시는 전체 큰 그림에서 지금 이제 빠지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앞으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낸시 펠로시가 작년도 초부터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주저주저하고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7월 8월 달에 도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는 낸시 펠로시의 그런 이 뭐 과격한 행동 굉장히 비난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을 조금 더 끌고 갔어야 되는 데 대한 타이밍 미스에 대해서도 지금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나갈 방향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이 더 경기 부양책을 쓰도록 지금 만드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적으로 진짜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쟁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경기 부양책을 중국이 더 많이 쓰게 트럼프가 만드느냐 이 부분으로 귀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을 더 압박한다고요? 예, 압박하는 게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더 부양을 자기네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는 부분으로. 중국 보고 돈 풀어라. 네, 예, 돈 풀어라. 우리는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니네 그렇게 풀면 우리가 도와줄게. 더 풀어라. 무역 전쟁이요. 그거는 지금 사실 양쪽에 양해가 뭐 된 상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없어졌잖아요. 아, 예. 예. 국내 내수가 지금 죽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뭐 2천만 달러치 어떻게 더 사줘요. 그 다음에 지금 공급망 밸류체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미국 자체도 수요 공급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거 지금 이거 갖고 이거 지키니 양 지키니보다 계속 자 요건 봐줄 테니 니네 덜 사도 좋으니 니네가 경기 부양을 더 해라. 그리고 한 내년도에 또 나 됐을 때 더 그 뭐 모자른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양에는 지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판에 돈이 들어가 있고 지수가 막 급락과 급등을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는 정신이 없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는 뭐랄까요?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은 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어제 제가 놀라웠던 게 아니 장이 그렇게 빠졌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야 주식시장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올리더 오히려 그 레리 커덜러가 오히려 배울 판이에요. 자기가 그렇죠. 그걸로 평생을 살아온 레리 커덜러인데 CNBC에서 네. 이 장 펌프질 하는 걸로 아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면은 보이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뭐, 보면 예, 뭐 사실 트럼프도 금리에 관해서는 진짜 박사급입니다. 왜냐면 금리에 대해서 예 왜냐면 자기가 빚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 빚도 많고 개발 사업을 해놓으니까 아, 예, 금리를 예.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물 경제에 아주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사실은 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갖고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해서 자꾸만 이제 하는데 서로 굉장히 암묵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뭐 두 분 다 뭐 경제를 망치는 게 아니라 경제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가 돼 있는데 이제 방법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둘이 뭐 서로 마음은 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셨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트럼프 재선 문제없다 쪽이었습니까? 문제없다가 아닌데요. 그러면요? 축 당선이던데요. 뭐.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제 블랙스완급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예. 나올지 모르는데 자, 이거는 민주당에서 진짜 깜짝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뭐 이 대선 주자가 되는 한 예.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확신단 계시네요, 박사님은. 아주 뭐 어저께 또 65% 미국의 65%의 유권자들이 네. 뭐 당선을 지지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는 뭐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그게 점점 더 이제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이 우선 아이디어 내지는 공약 차원에서 못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입니까? 일단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으로 모아져야 돼요. 일단 3B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죠. 3B? 바이든, 블룸버그, 예. 부티지지 세 사람이 중도잖아요. 예. 중도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샌더스라든가 워렌 이런 부분들이 또 해서 일단은 지금 이 확전되고 있고 뭐 개개 뭐 각계약진하는 부분들이 뭉쳐져서 진짜 사회주의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표하고 중도하고요 일당 대결을 한번 해서 거기서 이 큰 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의 어떤 이 대선에 관해서는 동력을 못 얻고 있고요.
뭐 버니 샌더스가 그래도 이제 네바다에서는 이겼지만 네. 사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또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센 데가 아니에요. 거긴 바이든이 센 데거든요. 네. 특히 왜냐면 흑인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서 거기서 또 지지부지 되면 또 안 될 거고 없고. 3월 3일 날 블룸버그가 들어와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바뀔지. 지금 굉장히 한 치 앞도 못 보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지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이제 한 사람으로 몰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되는데 트럼프는 누가 나오기를 제일 원하는지는 아시잖아요. 바이든? 샌더스. 샌더스. 예. 계속 예. 맞아요. 트위터에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샌더스 올라와라. 계속 저 힘내라. 네가 제일 잘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갖춰놓은 대선 프레임은 시장 자유주의 대 사회 진보주의 두 개로 딱 지금 그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을 가는데 짜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샌더스가 딱 들어오면 딱 걔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두 개의 양분된 뭐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진짜 축당선으로 트럼프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이긴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가 본선에 올라오면 좀 약간 버겁겠다 싶은 게 블룸버그 정도인가요? 블룸버그죠. 블룸버그. 뭐 블룸버그가 키 빼고는 트럼프보다 다 낫거든. 행정 경험 있죠. 돈도 더 많죠. 그다음에 예, 시장 구조에 대해서 잘 알죠. 말빨은요? 예, 말빨도 좋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기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다 우수하거든요. 키 빼고는. 그 약간 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뭐 하는 소리고. 예, 하는 소린 거. 뭐 일단은 예, 뭐 언어적인 그런 술사적인 얘기고요. 아니 근데 지금 탄핵 정부 벗어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행정부 내에서 등등 해가지고 막 숙청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는데 이건 뭐 괜찮은 겁니까? 그 뭐 미국에서 전혀 이건 문제 안 되는 뭐 거예요? 낯선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미국에 사실 제 5대 대통령 저 5대 대통령이 이 엽관제라는 거를 법제화하지 않습니까? 엽관제요? 예, 자기 측근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1890년대까지 이 엽관제가 법제화돼서 이 국가의 운영 체계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을 쓰는 것. 그러면 앤드류 잭슨이 7대 대통령인데 뭐라 그랬냐면 엽관제야말로 공직을 우리 민중들한테 해방시킨 제도다 이런단 말이죠. 그 대신 미국은 딱 하나 이제 이 규칙이 있습니다. 뭐 조지아 마피아 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오죠. 임기 끝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조지아 마피아라 하면 카터 때인가요? 카터 때죠. 그 자기네들이 선택한 정당에 그런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직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서는 낯선 풍경이 아니고 법제화돼 있던 겁니다. 법제화돼 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비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대선 전에 이 공직자 기강 잡는 거거든요. 공직자 기강 잡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큰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뭐 이걸 진행하는 사람인지 두 사람이에요. 존 맥켄트라고 29살 먹은 친구인데 예, 예. 이 젊은 친구가 지금 뭐 큰 칼 차서 예. 지금 휘두르고 있고요. 뭐 뒤에는 쿠슈너가 있는 것 같고 쿠슈너 있고 지금 맥켄트는 직보한다고 지금 듣고 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애가 힘을 실어주니까 지금 다 되고 지금 가장 목표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거기하고 법무부 국무부에 일단 이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을 추출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지금 뭐 전 이 독일 대사 하시던 분이 또 와서 국가 정보 이 국장 대행을 하고 있죠. 거기도 지금 양날이 돼서 양날개가 돼서 지금 뭐 숙청 작업보다는 엽관제 성격을 띤 자기 지지자들로 하고 그 대신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부분들의 역점을 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만에서 문제도 아니고 다 세상 사는 데 다 똑같군요.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한 서른 대는 약관의 그 젊은 친구가 네. 공직 생활
한 20, 30년 이상 했던 그 머리 허연 양반들 보고 당신 오늘부로 짐 싸라. 네? 이런 분위기? 아, 그럼요. 핑크슬립들 다 날리죠. 그럼 다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핑크슬립 받는 순간 자기 컴퓨터에 저 접속을 못합니다. 딱 거기로 딱 끝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BTS가 아니고 DTS. Drain the Swamp. 오물을 버려라. 그래서 DTS 작전입니다. 이게. 오물을 예. 제거한다. 저기는요. 저 황구시보 편집장이 그 제법 그래도 시장에서 그 양반 이렇게 트위터는 주목을 받는데 미국 독감으로 막 죽어나가는데 그게 네. 과연 미국 독감일까? 약간 묘한 멘트를 날렸던데요. 근데 미국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독감 환자가 지금 뭐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됐다 그러고요. 이게 뭐 감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4만 정도가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사망자가 8,200명이 나온 네, 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자 코로나를 보시면 35명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근데 네. 2차 지역사회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도 2명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황구시보의 우리 편집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은 독감에 대해서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죠. 2017년도 18년도에 6만 명이 사망해요. 그때는. 독감으로요? 네, 독감으로. 그리고 4,500만 명이 감염됐을 때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인구가 2억 안 되지 않습니까? 네. 2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억쯤 되고 뭐 쪽, 뭐, 그 안팎으로 네.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뭐 이거랑 이게 혼합된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지금 1월 31일자로 비상사태 선포를 했거든요. 미국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히 지금 뭐 이 통계 자료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시보 편집장이 조금 이제 미국을 심사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지고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요? 2014년도 에볼라 때 예. 오바마가 있었는데 네. 오바마가 에볼라 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다 내줍니다. 이랬죠. 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트럼프는 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지나칠 정도로 아마 트럼프는 분명히 이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체제들을 뭐 활용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린 1월 30일 날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뭐 우리 이렇게 많이 퍼질 줄은 몰랐지만 뭐 우리가 했어야 될 상황들을 미국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할 상황 할 조치들을 미국이 먼저 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태리 아닙니까? 네. 이태리도 굉장히 상징적이 있어요. 1대1로를 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 뭐 선봉을 쓴 사람인데 지금 이태리는 사실 유럽의 이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지리적으로도 거기가 네. 사통팔달에 또 그쵸? 전부 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막 건너가는 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베리아 쪽으로. 이유는 뭡니까? 열린 국경, 개방체제가 완전히 시험에 든 거고요. 자, 이태리가 또 물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네요. 아프리카에 지금 가장 많은 자금을 뿌리고 있는 나라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런 역학적으로 뭐 방역 뭐 이런 이 건강까지 다 포함해서 이태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이 뭐 이 화약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35명에서 밤새 두 배 돈으로 늘었어요. 이태리에.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 지금 일부에서도 짚어는 봤습니다만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평가 이코노미스트들마다 평가하는 게 서로 달라요. 아니 뭐 밸류에이션은 이건 우리가 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이건 뭐 믿으세요 그거? 저는 뭐 이게 숫자가 너무 해서 아니 뭐 어지간하면 70배, 9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뭐 퍼가 퍼가 그냥 평균으로 네. 지난 5년 평균보다 20% 30% 높고 10년 평균보다는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높은데 IT 같은 데는 뭐 23배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아니 숫자야 어닝 대비 주가 나누는 건 뭐 수학반이 뭐, 산수니까 네. 숫자는 믿는데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박사님 네. 아무리 트럼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 쪽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짜고 간다 치더라도 아닌 말로 계획이야 다 좋은데요. 계획대로 꼭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대 에볼라에 대한 그거는 뭐 네. 트라우마는 있고 한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 혹시나 이것이 악화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연준 쪽에서 준비해둔 그걸로 이게 수습이 되겠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사실 오매방감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오매방감내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단기 급증에 따라서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해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부분인데 네. 이거는 지금 계획이 11월까지 쭉 올리는 계획이니까 그 차근차근 자기네들이 시행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보세요. 지금 안전자산에서 엔화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엔은 안전자산에서 이제 완전히 탈락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엔을 갖고 있던 자본가들이 다 지금 달러를 사고 있거든요. 으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지금 분명히 어떤 큰 그림, 큰 계획 시행계획 아래서 지금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밸류에이션 높은 걸 어떻게 지금 한 방에 지금 무너뜨리면 진짜 이거는 이 뭐 파장이 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통화정책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프라정책 나오고 거기서 경기부양책까지 이어지는 큰 틀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틈만 나면 달러 강세라고 징징거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달러 강세는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건 뭐가 됐건 아직까지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정확하게 그 논리를 갖다 못 만들고 있는데 겁나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세지고 있는데 이걸 달러를 갖다가 그러면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전지전능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로만 달러 약세를 외칠 게 아니고 진짜 달러 약세를 가고 싶으면 달러 약세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네. 볼 포커가 볼 포커가 썼던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그때 당시에 금리 10%를 20%로 올려버려요. 금리 10%를 20% 올리면 달러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죽기 시작하죠. 아하, 아하, 그래갖고 아하, 아하. 지금 이 뭐 그 당시에 20년의 호황에 기초를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확 죽이고 확 죽여놓고 시작을 해도 인플레도 한번 그때 확 잡아버리고 볼크는 그렇죠. 인플레 그때 잡으려고 금리를 20%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볼크 시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가 안 살았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역발상에 분명히 어떤 스킴은 갖고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금리로서 지금 같이 뭐 이 쿵짝이 잘 맞아가지만 한순간에 뭐 서로의 합의된 상황에서 금리의 변동성을 줄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여기서 금리를 정책금리를 올리든지 정책금리하고 무관하게 시장금리가 오르든지 금리 오르면 다 죽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작년 고점 찍고 지금 저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저점 찍어지는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스무스하지 않고 조금 더 오는데 자 보세요. 이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요. 보복적 소비가 8월 7, 8월에 엄청나게 할 겁니다. 보복적 소비. 예. 그동안 못 썼던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7, 8월에 보복적 소비 가고 9월, 10월, 11월 선거. 멋진 플랜 아닙니까? 어쨌거나 최 박사님하고의 대담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혈안에 갇혀갖고 여기만 보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한번 고개 쭉 펴고 허리 펴고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 거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자꾸 타이슨의 그 말이 맴돌아가지고 링에 오르기 전에 누구나 계획이 있는데 처막히 잠깐 맞을 때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이 지니고 있는 그 계획, 플랜, 시나리오 여기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켓리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